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잡기놀이가 한창인 호흡부자네요. 세 달 전에 은호한테 동생이 생겼는데요. 아빠가 정우랑 있으면 질투가 나는 건 아직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빠 안아줄게. 이리 와. 그쵸, 은호 나이엔 아직도 관심이 필요한데. 준호 아빠가 정우가 자는 동안 은호랑 온몸으로 놀아주네요. 이리 대줘. 야야! 야야? 너 그쪽 반말이 심해진 것 같아. 은호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 또. 저 깼나 보다. 정우가 깼나 봐요. 저 깼나 봐. 정우, 잘 잤어? 이제 95일 됐대요. 어머. 왜? 은우 아빠 졸졸졸졸 따라다니네. 어떡해, 은우. 동생들. 왜, 은우 안아줘? 아이고. 아빠 이제 무조건 두 명씩 안을 거야. 안아달라고 하면. 이제 아빠 준비됐어. 준비됐어. 안아줘? 진짜 슈퍼맨 됐네. 안아줘? 엄마.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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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있으니까 엄마. 자연스럽게 은우는 엄마를 찾네요. 엄마. 갑자기 엄마를 왜 찾아? 아이고. 엄마. 엄마 없어, 은우. 거리가 안 좁혀져요. 아빠 안아줄게. 은우 아빠 안아줄게. 안 와요. 김은우. 아빠 안아줄게. 빠. 이제 둘 다 안을 수 있어. 빠. 정아 잠깐만 있어봐. 형아 좀 데리고 올게. 과연 은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은우. 엄마 지금 없잖아. 너 왜 그래? 아빠 삐졌어? 아빠 안았어? 엄마. 아빠 안았어? 은우 지금 뭔가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 아빠 있잖아 대신에. 엄마 아빠 엄마 없어. 아빠랑 누나한테 한 글자로 대화가 되네요. 정확하게. 엄마 없어. 아빠랑 누나한테.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어? 비행기 타러 가자 오늘. 비행기 아빠랑 비행기 타러 가자. 난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영원호 싫다고? 너 이제 좀 컸다고. 너 이리 와. 진짜 너 컸다. 와. 컸어. 너 좀 컸다고. 어? 싫다고? 자기 주장이 정말 확실해졌네요. 아, 달래줘야 되는데. 맞아, 지금 삐졌거든요. 까까뭐라 아까? 까까뭐라 아까? 그래. 아, 진짜 대단하다. 최고였어요. 아, 극적으로 화해 성공합니다. 주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어? 맛있어? 까까 좋지.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데 가끔 보는데 서운해하지 마. 맞지? 또 줘? 네. 운혜야, 돼지 어떻게 올려? 돼지? 돼지 어떻게 올려? 꿀꿀 돼지. 오리는? 까까. 깨끗이지? 염소? 진짜 개인기 많이 늘었다. 소는? 엄마. 엄마 이렇게 오지? 엄마 이렇게 오지? 매미는? 매매 이렇게 오지? 잘했어요. 웃음을 되찾았네. 말 잘 듣네 우리 아들. 어디 앉을까? 어디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알았어. 좋았어. 은혜 이제 이거 먹고 남는 품 아빠랑 만들자.
엉뚱? 담배봉? 네. 정우가 태어난 지 곧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5월에 태어난 정우가 무럭무럭 자라서 목도 가누고 터미타임도 길어졌는데요. 어느덧 100일이라고 하네요. 와이프가 100일 상에 올라갈 생화 예약이랑 손님들께 드릴 수 있는 답례품 삼색 육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육아를 직접 만든다고요? 와, 굉장한데요? 삼색 육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육아를 직접 만든다고요? 와, 굉장한데요? 온우 돌 때도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준호 아빠가 10개월 전 은우 돌잔치 때도 구곡강정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참기름도 담았답니다. 이삿떡도 직접 포장했었죠. 진짜 정성이 대단하네요. 답례품을 제작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은우야, 짜잔. 셰프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너 기억나? 김은우? 너 맛있는 거 많이 해줬잖아, 아빠가. 은우를 위한 코스 요리를 준비할 때 입은 그 옷이네요. 네, 오늘 코스 요리. 저때 은우 입맛을 완전 사로잡았었거든요. 자, 오늘은 무려 육아의 도전입니다. 아, 또. 자, 생각만큼 순조롭진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우 형제가 만족할 육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은우 간식을 먼저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정우는 고맙게도 잘 자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정우가 깨면 안 되는데. 정말 효자, 효자. 네. 깼다, 깼다. 오 마이 갓. 하필 이 타이밍에. 잠깐만. 이상해요, 지금. 준호 아빠, 큰일 났어요. 같이 가자. 아니야, 잠깐만. 아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 또 삐질 거잖아, 아빠. 잠깐만. 맞아, 저번에도 은우 삐졌잖아요. 잠깐만. 아니, 금방 아냐. 아, 은우 한숨 쉰 거 지금 봐도 짜네. 너 또 삐질 거잖아, 아빠.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아빠 옆에서 안 떨어지네. 제발 정우야, 조금만 버텨줘. 아이고, 아이고, 다시 물었다. 아, 너무 다행이다. 가자, 가자, 가자. 같이 다녀요. 아빠 이거 잘 선택했다. 진짜. 은우야, 오늘 아빠가 이번에 육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왜죠? 왜죠? 뭐지, 진지한 이 표정은? 설마. 아이, 설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빠가 하는 거 다 마시는 거 알지? 응? 아빠가 하는 거 다 마시는 거 알지? 그래, 은우야, 기왕 할 거 힘내라, 은우야. 은우, 이리 와. 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 그럼 오케이. 아빠, 지금 그렇게 막 데려가면 안 돼요. 아, 데리러 왔어, 아빠 데리러 왔어. 안 돼요. 안 먹을 거야? 아빠 먹는다, 그럼? 아, 아빠 눈치를 못 챘네. 가서 먹으러 가자.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머. 너 혹시 포프했어? 와, 어머, 어머. 포프했어? 왜 피하는 거야? 포프했어? 아니, 아빠 확인해야 이거 해주지. 슈슈. 아니, 이게 싫은 게 아니고, 오늘 이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기저귀 갈아야 돼. 기저귀 갈아야 돼. 삼촌들 있어서?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이게 좋고 싫고가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부러웠어. 오늘 아직 아빠가 요리 시작도 안 했는데.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가자. 망부석이야. 아, 참. 아이고야. 아, 참. 아, 준호 아빠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은우야, 빨리 와. 아빠 이거 지금 진짜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돼. 와. 빨리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 누가 만드는 거 맞죠? 아빠 안 믿어. 이제 좀 시작해봅시다. 자.
응원에 힘입어서 준호 아빠도 맛있게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냄비에 식용유를 붓고 180도까지 끓여주세요. 그릇에 넣는 하얀색은 뭔가요? 찹쌀가루로 만든 반대기라고 합니다. 이게 불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서 반대기를 불려야 하는데요. 반대기 반죽이 바로 부푸네요. 오, 엄청 쉬운데? 아빠, 벌써 딱 느낌 오잖아. 우리 아빠 이러다가 좀 있어 치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는 뭐 수월한데요? 오! 왜요, 왜요? 오! 기름 계속 튀나 봐요. 아, 뜨거워. 아이고. 튀기다가. 아, 뜨거워. 아, 이거 얼굴 튀기면 안 되는데. 어우, 너무 튀어. 어, 이거 안 되겠다. 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얼굴 튀면 안 되는데. 얼굴 보호해야죠. 맞아요. 이거 얼굴에 열이. 우리 아빠 뭐야? 뭐야? 와, 이거 오빠. 진짜 집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지금. 진짜 신박하게 나네요. 저거는 진짜 기름방울 100%가 되겠네요. 진짜. 오. 이거 자신 있어야 상관없어요. 야, 이거 누구 하나 썼다고 이렇게 달라지나? 오. 어이, 저 너무 꿀팁이다. 예스. 자, 드디어 육아를 다 튀겼습니다. 알았어, 이게 관건이야. 여기서 잘, 여기서 코팅이 잘 돼야 돼. 이게 모양은 이상해도 은우야.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삼색 티밥이 놓여 있습니다. 꾹꾹 눌러줘, 이렇게 꾹꾹.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조청을 바르고 티밥을 묻히면 끝! 어, 소리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예술인데요? 와, 어쩜 이런 맛이 나지? 은우야, 진짜 농담 아니고 한 입 먹어봐. 어때, 은우야? 이야, 별거 아니지? 아, 리액션 너무 잘 주나? 이야, 장난 아니지? 신세계를 맛봤어요. 이런 리액션 처음이야, 우리는. 맛있어? 직접 해서 먹고 싶다, 진짜. 아니, 저렇게 잘 먹으면 준호 아빠 만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와, 아빠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무슨 맛 먹을래요? 이제 입이 트이니까 의사소통까지 아주 잘 되네요. 다 되네요. 눈 감고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거 노란 색깔 한번 먹어봐. 노. 맞아? 노. 노. 응? 노. 또? 노. 노. 아, 나 노란색 먹었다고. 노. 노, 아, 노란 색깔 먹었다고? 노, 노. 맞아. 너, 아니, 근데 은우 왜 이렇게 똑똑해? 눈빛이 그쵸? 고등학생 같아. 야물죠, 너무. 야물딱지미 아주 그냥. 맞아, 맞아. 계속 이렇게 먹어도 오. 괜찮은 거예요? 입안에 묻히면 바로바로 사라지는데요? 정우 100일 육아가 남긴 남겠죠? 누나 눌러봐, 이렇게. 자, 이제 먹은 만큼 은우도 육아를 만들어 봅니다. 은우가 직접 만드는 거야? 반찬. 나중에 은우야, 정우가 답례품 만들 때 도와줬다고 엄청 고마워하겠다. 그지, 은우야? 정우가 많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나은이 누나. 슈돌 가족들한테 다 보내주려나 봐요. 정우도 있다. 정우. 동생 이름이랑 똑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우야. 정성호 삼촌이라고 있는데 애기들이 많아서 더 많이 해야 돼. 우리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안 봐도 딱 그려진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근데 진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 아빠가 장담한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쁘다. 이거 이제 두 개씩 포장해야 돼.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오, 일곱 어렵다. 어, 그 정도는 다음으로 밀어두죠. 이건 또 뭐, 눈으로 말해요, 야.
침삼키는 거 봐. 내 거는 남겨 두실 거지요? 아이 귀여워. 하나 줄까? 아 리액션 미쳤어.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냐. 저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네. 비밀을 해. 아 은우 진짜 미치겠네. 네. 네. 은우야 네. 오늘 진짜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진짜 너 같은 아들 없다. 10개월 전 강정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얌전히 착하게 내렸었죠. 이번에는 정우도 깨지 않고 조용히 딥슬립 했어요. 금방 컸다. 오늘 엄마 미션 하나 더 있거든? 출발해야 돼. 늦었어. 은우랑 같이 만드니까 정말 의미가 있었네요. 정우 100일 답례품 삼색 육아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